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저랑 낸도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해요. 앞에 영상이 사라져서 우선은 프로크리에이터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전등을 그려주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간접등이고요. 이렇게 전등 갓이 철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빛이 밝게 비치는 모습이에요. 컬러링을 해줄게요. 저랑 낸도의 컬러링도 해줍니다. 슬리퍼도 그려줄게요. 꽃무늬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옷의 무늬도 넣어주고요. 디테일 작업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담요를 그릴 건데요. 아래쪽에 소리를 넣어줄게요. 명암도 살짝 넣어줍니다. 소파를 그릴게요. 소파에 색을 넣어주고요. 쿠션 부분에도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명암 작업을 해줄게요. 약간 살짝 빛이 드리워진 느낌을 주겠습니다. 명암 작업은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연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엔 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느낌의 그림이 됐죠. 소파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명암을 줬다면 쿠션은 색을 넣은 명암을 줄게요. 좀 더 진한 색으로 명암을 주셔도 좋습니다. 볼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바닥에 색을 넣어줄게요. 바닥에도 명암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쿠션에 무늬를 넣어줍니다. 격자 무늬로 깔끔한 느낌의 쿠션이에요. 옆쪽에 액자를 하나 그려줄게요. 모양 편집으로 네모를 그려주고요. 안에는 바탕은 검은색이고 하얀색으로 액자 그림을 그려줍니다. 달과 별이 빛나는 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벽에 고정을 시켜주고요. 굿나잇이라는 글씨로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